경남 지역 평생 교육 시설의 장애인들이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에 맞는 지원금과 급식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창원 장애인 평생 학교 등 6개 학교 총연합회는 학교 운영 지원금이 10년째 동결돼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무관청인 도교육청이 지원금을 증액하고 급식비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평생학교 지원금은 경남도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면서 담당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와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